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배출한 의료 폐기물은 22만 6천 톤, 2013년 14만 4천 톤 규모였던 의료 폐기물이 5년 새 57%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요양병원 등의 일회용 기저귀입니다. 하지만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13곳 그대로여서 이미 처리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폐기물이 넘쳐나자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소각 물량 감소를 우려한 폐기물 처리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폐기물 공제조합은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 일회용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모두 97곳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염균 병원으로부터 감염 우려가 없다는 명확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균이 검출됐다고 바로 감염 우려가 크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나왔다라는 것만 갖고 그것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큰 오류입니다. 가장 뚜렷한 해법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가 건설입니다. 하지만 선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됐습니다. 환경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의료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